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가치가치의 강승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보다 저희와 함께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일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가치가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또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입니다. 가치가치에서는 뭔가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이제 모금을 제안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이용자라면 누구나 함께 그런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치가치에서 진행했던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같이 기부해서 그 문화예술위원회랑 같이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이 하는 공익 프로젝트를 이제 공모를 받아서 이제 모금이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금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모티콘 서비스랑 같이 기부가 되는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기부티콘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이용자들이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부 플랫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슈 확산이랑 또 쉬운 참여를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로는 기부자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일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치가치 같은 경우는 각 영역마다 이제 전문기관들이랑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심사하고 또 모금이 잘 사용됐는지 그 후기까지를 체크하고 그 등록된 모금액이 다 집행된, 사용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후기를 등록해서 기부자분들한테 알림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렇게 카카오 가치가치한테 이제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고요. 네, 이 상은 뭐 저희보다도 앞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셨던 그런 단체들과 그런 기부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치가치가 이제 플랫폼을 더 쉽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열심히 만들어갈 테니 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가치가치도 함께 하겠습니다.